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혹할 만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녀석이 그 주인공인데요. 바로 풀세트 두 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우! 다이와는 굉장히 높은 가치, 그리고 비싼 가격, 그리고 고급 퀄리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야, 다이와 비싸. G3 비싸. 그런데 이 두 녀석은 브랜드가 G3예요. 그리고 두 녀석 모두 다 풀세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녀석은 여성들을 위한 풀세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드라이버는 이거, 아이언은 이거, 우드는 이거 이렇게 고를 필요 없이 딱 풀세트만 선택을 하시면 여러 고민할 거 없이 여러분들은 G3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풀세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금액대가 200만원 아래쪽이라는 거예요. 와우. 제가 옥스윙몰에서 금액을 공개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멤버십 금액은 훨씬 더 저렴한 거. 풀세트를 200만원 아래쪽, 150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클럽 개수도 12개씩이나 되는데 그런 제품이 바로 이 두 녀석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클럽이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오른쪽,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네이비색 가방에 들어있는 클럽을 엘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회색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클럽을 니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엘파, 니콜. 그런데 사실은 클럽 무게, 클럽 스펙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성능을 가진 클럽을 두 개로 나누어서 만들었을까? 우리 남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각각의 색상 그리고 디자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파라는 녀석은 꽃을 모티브로 한 클럽입니다. 그리고 이 니콜이라는 녀석은 다이아몬드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클럽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드라이버 하나죠. 그 다음에 4번 우드 18도 두 개, 그리고 4번 유틸리티 22도, 그리고 5번 유틸리티 25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드 계열이 4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 7, 8, 9, P, A, S 이렇게 하면 지금 11개 클럽이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성은 가장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온오프 브랜드 아시죠? 온오프. 그러면 G3는 뭐고? 온오프는 뭐고? 라보 스펙은 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G3는 정말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G3는 프리미엄 라인이고 그 아래쪽에 라보 스펙 그리고 온오프. 그러니까 온오프 쪽에 라보 스펙과 온오프가 있는데 뭐 그런 디테일한 건 알 필요 없이 G3가 가장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의문점이 생겨요. 왜 이러한 프리미엄 라인을 2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풀세트를 만들었을까?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이 녀석이 퀄리티가 떨어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그림이 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G3는 선입견이 그냥 고급체, 프리미엄체, 그냥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접근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와 쪽에서는 다이와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헤드에 접목되는 기술, 그리고 아이언에 접목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써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클럽의 모든 기술력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클럽은 보면 파워 트렌치도 없고요. 그냥 이 안에 슬림 컷이라는
이 리딩 엣지를 부드럽게 해서 저항을 적게 해서 채가 잘 빠져나가게 하는 그 기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온에서는 이제 뭐 포켓 캐비티라든지 아니면 슬림 컷 그 디자인으로 해서 여전히 잘 빠져나가는 여기에서 숨어있는 기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샤프트에 접목되어 있는 다이와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샤프트는 뭐 그냥 다이와 전 세계 1등인 거 아시잖아요. 이 낚시 샤프트는. 그 기술만큼은 이 샤프트에 고스란히 집어넣어서 헤드는 일반적인 헤드를 채택을 했지만 이 샤프트는 그 기술력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 한번 손맛 한번 제대로 보세요 라고 의도를 가지고 제작이 된 게 이 두 녀석입니다. 그럼 왜 남성용 클럽은 없느냐 그랬더니 남성들은 그냥 MP520 사서 쓰면 되고 뭐 이것저것 사서 쓰면 되는데 여성분들이 처음에 이 라인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낮추고 퀄리티는 높여서 거의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뭐 손해 장사가 손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이 클럽을 썼을 때 오, 이 정도 느낌이면 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해서 이 다이와 또는 온오프 쪽에 또 G3 쪽에 관심을 갖게 해서 이 패밀리가 되게 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엘파는 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인 색상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니콜은 다이아몬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어요. 니콜은 자주색 또는 버건디 색깔로 느껴질 수 있는 색상으로 디자인이 돼서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헤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이 흔들고 있는 이 녀석이 니콜이에요. 그래서 다소 좀 날카롭게 각진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이아몬드를 모티브로 했고 이 제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녀석이 엘파예요. 엘파는 꽃을 모티브로 했는데 정말 샤프트를 보면 왜 꽃을 모티브로 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예쁘게 보라색과 흰색의 그라데이션을 채택을 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니콜은 이렇게 버건디 색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에도 니콜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엘파는 엘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이버의 디자인이고요. 또 아이언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거의 느낌이 비슷하죠. 같은 7번인데요. 제 오른손에 들려있는 게 지금 니콜 그리고 왼손에 들려있는 게 엘파. 그래서 사실은 엘파가 대중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풀세트 쓰시는 분들은 늘 이것만 쓰세요. 왜냐하면 투자 대비 굉장히 효용가치, 사용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걸 그분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같은 G3 라인에서 이거 위로 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막 살 떨릴 정도로 금액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풀세트를 정말 애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뒤쪽을 보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켓 캐비티라고 해서 이렇게 포켓이 들어간 건 무언가 뒤쪽에 덧대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색상이 구분되진 않지만 뒤쪽을 무겁게 해서 공이 굉장히 잘 뜨게 하는 그런 성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슬림 컷이라고 해서 앞쪽만 약간 지금 커팅을 해놨잖아요. 이게 쭉 일자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덜컥 걸리는 걸 쭉 빠지게 해서 최소한 이 부분까지는 클럽이 빠지게 하자. 그래서 관성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샷이 이루어지게 하자라는 그런 기술력이 접목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다이와 라인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금액대가 높지 않지만 이 마감도 정말 대단히 훌륭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아이언과 드라이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퍼터를 보여드리면서 이 클럽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시타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퍼터에는 블레이드형이 있고 그다음에 말렛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퍼터는 하프 말렛 스타일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도 아니고 말렛도 아니고 중간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타입이 어떠냐. 만약에 나는 말렛이 좋다라면 넓은 거를 채택을 하시면 되고 좁은 게 좋다면 블레이드로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이 중립적인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퍼터를 사용하실 수 있게 여성분들에게 맞게 33인치로 지금 길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아이언이 32도예요. 그래서 비교적 로프트가 많이 누워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비거리 아이언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FF247-3 같은 경우는 지금 로프트가 26도까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클럽이나 더 앞서 나간 부분인데, 그리고 온오프 계열에서도 보통 7번을 29도까지 세팅을 하는데 32도라는 건 일단 골프를 편하게 공을 띄우면서 즐기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골프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클럽을 서 있는 걸 쓸 건지 아니면 그 로프트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그러한 성격을 정하십시오라는, 특히 엔트리,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표준화된 그러한 로프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공이 되는 건 일단 클럽이 12개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니콜은 헤드커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헤드커버가 약간 다이아몬드를 채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회색 계통이고, 엘파는 전체적으로 이 네이비 색상 톤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디백을 보면 일반적인 캐디백 형태죠. 그래서 바퀴가 달려 있고, 그리고 앞쪽에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신발 주머니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은 굉장히 연두 색깔로 되어 있고, 이쪽은 사실 주머니라기보다는 이 손잡이를 빼서 바퀴를 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쪽에 뭐 비옷을 넣거나 하는 이 공간, 그리고 뭐 가방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위쪽에다가 무슨 뭐 티 주머니, 그리고 안쪽에다가는 여러분들, 근데 비교적 여성 가방치고는 이 포켓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이 주머니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다이아가 박힌 듯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이제 니콜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가방은 뭐 네이비 색상에서 좀 차분한 색깔이지만 이 안쪽에서 보라색으로 해서 정말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 엘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버건디보다는 이제 보라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이 엘파가 좀 더 정이 더 가는데요. 또 좀 강렬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니콜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클럽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이 두 제품이 완전히 다른 스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정말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뭐 드라이버도 11.5도고, 그 다음에 뭐 40g대 샤프트고, 그 다음에 뭐 아이언 같은 경우는 50g대 샤프트고, 저희 전부 레이디 샤프트 스펙으로 되어 있고, 비교적 초보자들을 위한 클럽이기 때문에 토크가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7점대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 뒤틀림이 큰 걸로 인해서 툭툭 때려도 공이 쭉쭉 뜰 수 있게, 저 같은 사람이 치면 막 날리겠죠? 이 토크가 크니까. 그런데 툭툭 대도 공이 일단 맞으면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통해서 골프가 쉽게 느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이 두 풀세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사실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그런 체인지 아니면 와 이런 느낌이 드는 체인지 제가 한번 시타를 간단하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타는요, 니콜과 엘파는 완전히 똑같은 스펙이에요. 그래서 그 디자인만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니콜로 제가 그 클럽에 대한 느낌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클럽이 있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프로 있잖아요. 흥부자 김수현 프로. 김수현 프로와 각각 엘파와 니콜에 대해서 또 이제 리뷰를 별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옥 선생이 소개하는 전반적인 느낌과 그리고 실제로 여자 프로가 쳤을 때 느낌, 그걸 병행해서 이제 여러 번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끼는 부드럽게 쳤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는 44.5인치, 오우, 이건 근데 진짜, 와, 역대급으로 부드러운데요? 이렇게까지 휘어요. 근데 힘이 별로 안 들어. 이렇게 휘는데도. 그리고 C1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샤프트는 43, 와, 토크가 7.7. 자,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툭 때리면 200은 뭐 쉽게 나갈 것 같은데, 와, 그냥 쭉 뜨는데 드로우 나는 거 보세요. 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색상도 여성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남성용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뭐 보면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런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런 샤프트들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여성용 클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픈마인드로 접근하면
굉장히 효과를 좋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페이스도 닫혀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옆에서 치면 그냥 쭉 뭔가 튕겨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보내는 느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지금 뭐 190 정도 나갔는데 200도 뭐 그냥 나오겠는데 그냥 들고 옆으로 들어서 옆으로 그냥 때린 거죠 이렇게.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회청하고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196. 그럼 이제 조금씩 세게 때려볼게요. 이거 진짜 타점이 좋은데? 아니 어찌 보면 제가 요즘에 뭐 G3 실버라든지 뭐 시그니처라든지 그런 클럽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보다 여성분들에게는 뭐 당연히 좋은 책이지만 정말 특급 시니어들한테 정말 좋은 책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때리면 큰 부담 없이 잘 뜨고 잘 들어오고. 그럼 제가 한번 세게 때려볼게요. 이건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는지. 제가 지금 좀 때린 거예요. 근데 이 타구음이 평소에 그 온오프에서 느낄 수 있는 깡깡 이런 느낌보다 꺽, 꺽 이런 느낌인데 꽤 나쁘진 않아. 근데 지금 툭 때렸는데 한 240, 뭐 툭은 아니었다. 조금 세게 쳤죠? 좀 더 세게 쳐볼까? 자, 떠서 약간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성능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239, 40. 일정한 거죠? 와. 그리고 자, 우드예요. 우드인데 이건 아직 그 껍질을 벗기질 않아서 그립은 좀 벗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우드인데 18도로 세팅이 되어 있죠? 18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드가 어려운 이유는 풀로 때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얘도 약간 탁 4분의 3으로 끊어준다는 느낌. 백스윙은 다 들고 아 이것도 헤드가 많이 닫혀있는 느낌이 드는구나. 이 초보자를 위해서 이렇게 끊어준다는 느낌. 닫혀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도 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리는 뭐 이렇게 쳐도 거의 한 196이 나오네요. 자, 또 약간 우측으로 쳐볼게요. 많이 닫혀있어요. 그냥 우측으로 밀어도 지금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에게는 꽤 좋겠습니다만 훅이 나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초보자가 훅이 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자, 또 놓고 들고 우측으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우측으로 치니까 돌아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떨어져야 된다는 시점에 잘 떨어지는데 얘 역시 무서워 부러질까봐. 자, 이번에 유틸 한번 볼까요? 유틸. 자, 유틸인데 유틸 4번 22도짜리. 그리고 역시 자, 손잡이 벗기고 네, 벗기고 유틸도 약간 닫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짧아서 이거는 뭐 보통 한 7번에서 한 6번 아이언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제 클럽. 그리고 채가 되게 잘 떨어져요. 그냥 툭툭 바닥에 떨어뜨리면 공이 알아서 올라가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나 닫혀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 제가 칠 때는 이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클럽보다 한 1도 이상 더 닫혀있는 것 같아요. 또 놓고 완전히 우측으로 밀어쳐야 돌아 들어오면서 이런 타격 느낌. 사실은 이 뭐 풀세트로 어떠한 그 컨트롤과 퍼포먼스를 뭐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치기 쉬운 채냐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으로서의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7번 아이언. 정말 이거는 그 언박싱에 이어서 시타를 해보는 거죠. 근데 7번이 이제 보통 제가 어떤 클럽을 치더라도 7번은 한 170대를 쳐주는데 이거는 이제 32도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쳐볼게요. 자, 가는데 로프트로만 따지면 지금 다른 클럽에 한 8번 나와야 되는데 172. 좋아요. 또 그립도 굉장히 가늘고요. 그리고 샤프트가 50g이라 무겁지 않고 토크가 대신에 샤프트가 썩 뭐 다른 클럽에서 확연히 가볍다 그런 느낌 하지만 토크가 6점이에요. 그러니까 뒤틀림이. 그러니까 볼도 잘 뜨고 그
그다음에 탄성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들어오도 잘 나고 그냥 기본적으로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요. 그냥 치면 170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2도의 로프트를 가진 클럽 치고는 거리가 꽤 많이 나간다. 뭐 때문에 이 뒤에 저중심, 후방 저중심으로 해서 볼 뜨는 것과 이 샤프트. 그냥 다이와 기술은 그냥 좀 제가 볼 때는 사기인 것 같아요. 사기. 특히 샤프트에 있어서는.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세게 때려볼게요. 얼마나 나가는지. 얼마큼 날아갈까요? 170에 떨어졌고 한 184 정도 난 190까지 나가겠는데? 놓고 근데 세게 때리는데 그걸 다 받아주는 거 봐. 뭐 살살 칠 때부터 세게 세게 다 받아주면 어쩌자는 거냐? 자, 184 똑같아요. 확실히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32도로 184m 칠 수 있다는 건 이 샤프트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거리를 내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세트는 좀 손해보려고 만든 것 같아요. 뭔가 이 프린터기를 파는 이유 아시죠? 프린터기를 딱 어떤 특정 모델을 사면 프린터가 목적이 아니라 잉크나 토너를 팔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 근데 엘파와 니콜은 이 자체 클럽을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의 이유는 좀 적게 남기더라도 이 엔트리 모델로서 이게 이 정도의 위력이 있어? G3가 그런 애들이야? 온오프가 그런 애들이야? 그런 맛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클럽, 좀 더 비싼 클럽을 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만들어진 클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 얘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로 따지면 다이와 테크놀로지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20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풀세트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방, 요 가방하고 그 보스턴백 사는 것만 해도 40만 원이 넘어요. 40만 원 넘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하나가 얼마예요? 보통 그 LP419 같은 경우도 70만 원이 넘고 한 81만 5천 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얘들은 너무 거저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하는데 드라이버 사고, 우드 사고, 뭐 아이언 사고 이걸 따로따로 사서 막 300만 원, 400만 원의 돈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그냥 이거 딱 한 방에 가져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타 브랜드의 이 풀세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디자인의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그 세트는 약간 좀 젊은 층을 공략을 했고 약간 이 클럽들은 중한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분들 여성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 보라색은 엘파 같은 경우는 아예 보라색이어서 이 남자들이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니콜은 이거는 남자 클럽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색깔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엘파와 니콜은 꽃과 다이아몬드를 이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엘파는 확실히 여성용의 느낌이 강해요. 디자인이. 근데 이 니콜은 남자분들이 써도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거는 좀 뭐 예산 측면에서 그냥 편하게 골프에 대해서 막 큰 돈 투자 안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에게는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성용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엘파는 두 가지 성능이 똑같아요. 그래서 엘파는 여성용 이미지에 가깝고 니콜은 여성과 남성 시니어가 쓰기에 너무 적합한 클럽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각가지 퍼포먼스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골프클럽을 남녀로 나누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레귤러가 있고 레이디가 있고 남성이 레이디를 쓰면 안 된다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저 여성용 클럽 갖고도 충분히 플레이 잘합니다. 그거는 이 제작하는 업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지 여러분들 몸에 맞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 데서 편한 클럽이라면 그거는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다음에 제가 엘파 니콜을 소개할 때는 김수현 프로와 함께 직접 여성 골퍼가 느끼는 점이 어떤 점인지 그 점을 강조를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사세요. 풀세트가 필요하신 분들 무조건 사십시오. 통합 멤버십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아셨죠?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쉽게 편하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호 골프학교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